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네, 녹음되고 있네? 우연히 커피 가져요. 예? 이거 녹음되고 있어. 아, 그냥 틀어놨어요. 네. 우리 뭔 얘기하는 거 지금 욕하는 거 진짜 비밀 녹음하는 거 아니야? 아 그 잘하더라고. 아 이거 술 먹다가 아 재밌어 갖고 편집 때 쓰려고 하는 거지. 이거 깜짝 놀랐어 내가. 아니 우영님 그 유승민 욕 안 했어요? 그거 욕한 거 짝 달러서 그걸 보낼지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지난 2월 28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박영수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혹은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당장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이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특검법 연장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정당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면 된다고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변론은 끝났고요. 재판관들은 현재 평의를 진행 중입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바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참치로 오세요. 수호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선 진보 정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전화 010-3270 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독서는 만고의 진리다.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독서 공동체 백복스 클럽 강신철 한남대학교 교수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한 달에 한 권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유승민 바른정당 소속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치인은 바로 대구 동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현 바른정당 소속의 4선 국회의원이고요. 이번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차세대 출마 예정자, 그리고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매일 높으신 분들이 약점만 찾고 다니고 계시는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캡틴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식어가 너무 길은데 거의가 다 잘못된 얘기인데요. 다음부터는 아주 수식어가 절반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의 공격수입니다.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구석이 한 번쯤은 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석. 예, 조짐이 안 보이고요. 먼 몸을 사려가지고. 음주운전 추방본부 대표이자 대전서구의 대표 주먹, 의리의 돌세인 대전서구의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리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 네, 거듭나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정당에서 갑자기 청년 나이를 낮추는 바람에 졸지에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고, 당협위원장에 도전했다가 의회의 일격으로 멘붕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희 사전에 방송 녹음하기 전에 이도저도 아닌 사람한테 준다는 모 보직에 대해서 이제 탐을, 그거라도 이제 받으려고 탐을 내시는 김태영 농업생산자연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남자 김태영입니다. 네,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남자가 바른정당에 가서 이도저도 아니게 됐습니다. 아니, 뭐, 이도저도 아닌 건 아니고. 다시 완전 전체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재환 기자님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그 갑판장님이 대신 이제 그 아 힘들었어요. 예, 배를 운전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잘하던데요. 그 우리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방송 팀 멤버인 김태형 본부장님이 좀 당내에서 되게 불쌍하게 된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왕따인가? 어떻게 뭐 개파에서 또 밀렸나요? 아니, 개파에서 밀린 건 아니고요. 낙하산 뭐 이런 네. 개념이죠. 항상 있는 그런 거죠. 있는. 정당에 늘 있다는 예, 낙하산 그 인사에 의해서 꿈꾸던 보직을 밀렸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면접 보러 가서 한참 놀랐어요. 저. 왜 저분이 여기 계시지? 라는 그런 멘붕? 면접 보러 가서 누가 봤는데요? 아니, 면접 보러 갔더만 이제 대전중구 명찰 차잖아요. 어떤 분이 대전중구 명찰을 딱 차고 계시더라고. 예예. 또 이해리사라고, 사라이버 영웅. 아. 새누리당 때 또 이윤권 의원이 각을 세웠던. 아, 그분이 탈당하셔서.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 바른정당에 와서 중구 지역 위원장을 면접을 보시고. 그렇죠. 그게 됐다. 그래서 열심히 미리 탈당해서 준비하고 있던 분, 이 대표적인 이름 본부장이었던.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아니, 뭐 잘하셨네.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서 스펙이 워낙 좋으신 분인데. 긍정적이시죠. 네. 짜고 친 거네요. 막 보니까 그거는 위에서 벌써. 이제 저희가 좀 느끼는 소외감은 어떤 거였냐면, 대전시당 창당을 저희가 참 힘들게 했어요. 그 힘들게 할 때 좀 오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러게요. 진짜 머리카락 하나 깔리니까. 보이지도 않은 예. 상황에서 그렇게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저희 기자들도 몰랐네요. 그분이 언제 탈당해서 언제 그쪽 당은 갔죠? 그리고 다음에 한번 모셔보자고, 저희 방송에. 제가 한번 발을 놔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해부 대상이 그 바른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격하고 방어가 좀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유승민 의원에 대해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환 기자님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유승민 의원 사실 그렇게 잘 알진 못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접해볼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쩌다 대선 후보를 지금 대선 국면이 됐으니까 네, 하게 됐는데 네. 우리가 대구 지역 국회의원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게 됐네요. 아,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 사투리로 할까요? 아니, 아시다. 우리 PD님이 너무 인기 영합주의야. 청취율 많이 나오는 거 하려고 지금 대선 주자 갑자기 지금 하고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청취자 대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그러면.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지역이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사람을 뭐 좀 잘 알게 하는 거는 뭐 좀 의미가 있죠. 아, 그럼 맞습니다. 자세히 한번 파보도록 하죠. 네. 제가 보니까 유승민 의원님이 1958년생이시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60세. 네. 생각보다 많으시네. 58 개띠. 네, 젊어 보이시죠. 아, 개띠 아니에요. 닭띠예요, 닭띠. 1월생이라? 음력으로? 네, 음력으로. 아, 그렇군요. 1월 7일생.
벌써부터 별걸 당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4선 의원이셔요. 그러니까 17대 때 비례대표로 들어오셨다가 재보궐선거로 17대 때 이제 다시 이제 선출이 되신 거죠. 그다음 18대, 19대, 20대 이렇게 해서 4선 의원이시고요. 아버님이 유수호 전 국회의원님이시 이네요. 네, 그러니까 판사하셨고. 예, 13대, 14대 네.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요. 그러니까 집안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뭐 학교도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했었으니까 그럼요. 공부도 잘하신 분이죠. 그렇죠. 1976년도 대학 예비고사를 했는데 전국 차석이었다고 하세요. 네. 오. 정말 이제 머리도 좋고 또 이분의 형인 유승정 씨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판사를 역임하시고 지금 변호사라니까 뭐 아버지도 훌륭하시고 뭐 형제들도 정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신 그런 분이죠. 조금 비인간적이죠. 근데 소외감 느끼는. 여기, 그렇죠? 여기 좀 미담이 있어요. 그 유수호 아버님 네. 판사 재직시절 때 재임용 네. 탈락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신 정권 때. 그때 그 유신 헌법에 좀 안 맞는 어떤 그런 판결들 이런 걸 했을 때 그때라고 옷을 벗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거의 그 민주화 투사네요. 아, 그렇죠. 민주화 투사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아니 그래도 네. 그런 취지로 하신 예. 거잖아. 아, 훌륭하시네. 그러다가 민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죠? 뭐 그것도 사실이고. 민정당 이제 나중에 자민련으로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뭐, 통일국민당, 신민당 자민련 이렇게, 이렇게 옮기셨네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하고도 했었고. 정당을 아버님이 잘 옮기신 거 보니까 우리 유승민 의원님도 앞으로 더 옮길 시간 한 번 옮겼습니다. 한 번. 예, 그렇죠. 조금 더 보면 이분이 이제 육군 수방사에서 만기 전역. 네, 만기 전역. 와, 이 보수 진영 대표적인 정치인들 중에 만기 전역. 아, 보기 드물죠. 정말 보기 드물. 아,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네. 아, 그러면 당연한 우리 민주당 아니, 뭐, 지금까지 소개한 것 중에는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아니 대통령 후보 중에 만기전역 없고 그러니까 만기전역도 만기 아, 있죠 문재인 후보 네, 병역 특전사 예, 병역 네. 그 제대로 하신 분이 세 분밖에 안 되세요.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나머지는 병역 다 제대로 되신 분 없습니다. 저 안철수 후보는 어디였죠? 그 저기 군인관으로 네, 네. 예, 예. 장교로 예, 예. 여하튼간에 아니 뭐 같은 병역 그 군 복무를 했더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기 전역 아, 아 이런 그렇지. 거에 왠지 동질감을 느끼고 저도 맞습니다. 병장입니다. 아 저도 만기 병장. 네. 우리도 다 만기 병장. 들면은 초본 그 한 지참하고 뭐 까시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저, 뭐. 저는 의가사입니다. 이게 나오다. 아, 계시네. 예,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그 연구원에서 이제 이게 경제 쪽에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도 그쪽으로 받으셨고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일을 좀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정책들을 이제 내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 시절에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경제 정책을 많이 제안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다가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위원을 좀 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좀 비판하시다가 좀 멀어지게 되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영입해서 드디어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이 됐고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연을 맺고 정식적으로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드디어 언론에도 등장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7대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뭐 그리고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선 의원을 쭉 해오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 경쟁을 할 그 당시 그러니까 2007년 그 대선 앞두고죠. 그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원조 친박 이른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대표 그 비서실장부터 계속해서 대선을 비서실장 12년 전에 딱 10개월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딱 그 이미지 하면 그런 느낌이 있죠. 주변에서 예. 보좌한 건 맞죠. 네. 예, 뭐 그거야 뭐 사실이니까. 그 뒤로 이제 2012년에는 이제 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하셨고 그러다가 원내대표도 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배신자 소리 듣고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고 쫓겨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다시 탈당해서 지금 바른정당에 가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런 대선 후보입니다.
네. 좋은 얘기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뭐 유승민 의원이 그 과거에 KDI 연구원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아주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런 국회의원도 있지만 이기도 하지만은 또 안보 쪽 국방 쪽에서도 뭐 사드 배치의 대표적인 찬성론자이기도 하죠. 여러 이제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해보죠. 우선은 정계 입문했을 때입니다. 이회창 당시 그 한나라당 총재의 영입으로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내다가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박근혜 대표의 그런 전폭적 지지로 전략공천을 받아서 대구 동구 의뢰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원조 친박이라는 이야기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맞아요. 원조 친박. 그때는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표와 유승민 그 의원 간의 그런 연결고리가 좀 생겼을까요? 아, 그때 제가 그 방송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박근혜 그 후보였죠. 후보가 되게 좀 소통적이고 몇 번을 찾아왔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인가 찾아와서 그 어떤 소통이었던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아서 같이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유승민이 두 번 찾아오면 소통이 감동스러울 정도구나.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게 연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방송에서. 그거 어쨌든 그것도 네. 있지만은 이 비례대표를 하고 이제 그 모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역구를 딱 내려갈 때 선택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기존에 하고 땅을 일구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전략적으로 대구 동울에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지금에야 이제 180도 이제 배신자 소리도 나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정책적으로 그 이명박 그 정두원하고 그 정두원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하고는 그 사사건건 경제정책으로 대립을 했고 그네 그쪽 후보 쪽에 그 대변인을 많이 역해서 좀 좋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유승민 네. 의원하면 배신자 꼬리표가 자꾸 붙는데 국민을 선택한 게 배신자인가요? 아,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예. 더 뒤에 하죠. 왜냐면은 배신의 정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예, 이제 정계 입문 과정에서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17대 대선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와 이제 그 굉장히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당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과거에 뭐 최태민 그런 조사들 더 까면은 야동까지 까자는 거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아마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쪽에 이제 문제들 BBK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었을 거고요. 이명박 후보 쪽에서도 뭐 박근혜 후보 쪽에 뭐 최태민 이른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둘 다 안 깠단 얘기죠.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김태형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국민을 바라보고 한 정치가 배신이냐였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을 바라보기 위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설전 나오셔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처음엔 잘 몰랐지만, 어떤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대세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쵸, 상황에서. 그럼 뭐라고 하겠죠?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 이분이 2000년 초반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과 연맺고 사실상 자기의 정치 행보를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같이 시작한 겁니다. 처음 초선의원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표 최고위원 하면서 밀어준 거고요. 그때 이제 비서실장도 와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후보와의 그런 그 당내 경선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알았냐 모르냐 이런 얘기 할 때 당시 옛날에 그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뭐 이런 거 틀은 뭐 이런 거 장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 알았지 않느냐. 뭐 그때 김무성도 있었고 뭐 이런 거 그런 네. 장면 나왔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뭐 그렇게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미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은 최순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알고 거예요. 네. 그때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밀고 있고 뭐 전략통으로서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잘 엉터리고 판단력도 없고 남의 기대서 하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럼 있지, 그때는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당시에 네네. 선거의 여왕이었거든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 행보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함으로 해서 자기가 실제로 이승민 의원이 굉장히 그 정치 행보에 도움을 받았죠. 사선도 3선 4선 가는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됐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게 국민을 선택한 건가? 아니면 자기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그분을 앞세워서 이미지 정치로 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가? 이건 아니 그렇게 좀... 따지면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한 번 모신 뭐 그 분은 다 죽은 눈으로 모셔야 됩니까? 김기춘 마냥? 그게 뭐 의리고 뭐 그게 진정한 뭐 어떤 정도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없는 거죠. 자, 그때 그래.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뿐이지 정치인으로서 그걸 연장선상에서 보겠다는 건 지나친 어떤 일반화된 논리적 오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허겁는 그 복지 증세를 그 원내대표 때 연설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른 시각을 보이셨거든요. 그 전에 이미.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 연장선상에 봐서 과거에 네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이건 배신이 아니냐. 이건 아니죠.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지적했던 내용을 좀 보면은 유승민 당시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그 당내 그 국회 발언 같은 경우 그 뒤에 얘기니까 우리가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장재현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친박의 그 좌장으로 활동했을 때 당시에 이미 온 국민이 현재 그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좀 잠자코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뭐 이 정도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죠.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거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알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그런 소문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유승민은 그 최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가 지나쳤다고 보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의 특히 그 가장 그 갈등의 기본이 이제 국회법 그 개정할 때 그 요는 그거거든요. 그 권한을 그 시행령을 법 위에 시행령을 두려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용납 못하겠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는 그 국회의 권한은 네네네. 견제가 맞다 이제 그런 소신 발언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보호를 하려다가 계속 이게 모든 게 국회랑 원내대표 시절이나 국회와 정당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데 청와대가 최순실하고 이쪽하고 상의하고 일방적으로 친박계를 통해서 지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또 분노하지 않았나 같은 생각을 정치권이라고 표현 들어주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 그 부분은 유승민도 얘기했었어요. 그것도 네. 뒤에 얘기니까 우리 네. 지금 앞에 네. 앞에 거 먼저 짚고 가요. 네. 그 이번 박근혜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은 저는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그런, 해요. 그런 취지 아까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쵸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대통령 계열입니다. 그분은 뭐 친이계 대표적인 앞장서는 친이계는 아니었지만은 뭐 학교 후배이고 가깝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여담이 있어요. 그 홍준표 그 대표가 당시에 입각을 하고 싶어 했답니다. 법무부 장관을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위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경부 장관에 대한 제의가 왔대요. 그 승질 나갖고 나 그거 안 한다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해갖고 이제 친이계 지원으로 당대표가 됩니다. 홍준표 체제에서 박근혜 그 전 대표 세력을 상당히 많이 그 뭐랄까 견제하고 누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 총때매가 앞장섰던 그 박근혜 당시 이제 그 친박 세력을 규합해갖고 홍준표 대표 체제에 를 결국은 전복시킨 1등 공신 중 하나가 유승민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대위가 꾸려지고 당명도 바뀌고 새누리당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탄생했고 또 친박 세력에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그런 모든 발판에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책임을 탈당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좀 멀어졌으니까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다 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장본인의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저번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순실 농단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보수 진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보 쪽에서 보는 입장은 당연한 결과예요. 박근혜 정권의 이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는 균합적인 논리로 당연한 결과인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소통이 없고 이런 뭐 얼토당토한 행동을 보일 때 안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걸 활성화 때문에 그 지키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에 당에 소속되는 사람이 뭐가 됐든 간에 본 당의 그 후보가 나한테 그걸 안 돕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역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혹시 뭐 이제 그 지금 정원입니까? 정원입니까? 예, 예, 예. 의원이 아니, 청문회, 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니 저한테 청문회를 또 아니 지금 세 분 계시잖아요 민주당에. 예, 예, 예. 민주당 세 분 다 네 분이에요 한 분. 아 그렇구나. 아, 최성 후보도 있죠.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최성 예, 예. 고향시장이 예, 예. 출마 선언을 해서 네 명입니다.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근데 뭐 분명 네 분 중에 지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공당의 한 소속은 정당인으로서. 그분이 뭐 좀 잘못됐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한 상태라고 일단 처벌 많이 가령을 하시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안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 흠결이 국민적인 정서에 반한다면 저는 과감히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아, 모범답안 의리의 돌세. 다른 정당 대전시당의 남층위 위원장님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예, 예. 박근혜 후보 안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본인은 개인적으로 안 찍었는데 선대 본부장은 있었는데 알긴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긴 알았는데 그때는 대세가 기울어져서 어쩔 수 없이 묻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박근혜 전 대표가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 세 가지만 좀 짧게 자랑을 좀 해봐 주시죠. 네, 저는 박 대표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고요. 네. 둘째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는 어느 정치인보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네. 확실한 분이고 네. 그분의 강한 힘은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만약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최순실에 의한 그 모든 국정농단 사태가 왜 왔냐면 본인이 판단 능력이 없거나 지적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지나치게 그렇게 의존하는 거죠. 사적인 걸로.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판단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인 거를 유승민 의원은 몰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알죠. 부분을 썰전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또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니, 그거보다도 거죠. 그때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박근혜 발을 달랐다는 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더 많이 나오는 이제 정권 잡고 틀리셨다. 나서 이렇게 불통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막 오셔갖고 뭐 상의도 하고 막 그때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대표 비서실장 하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비대위원 네. 시절은 또 다르니까 그 새누리당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중에 한 분이 유승민 의원이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면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랬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거보다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고 그러한 빚을 더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럼 사람들이 욕을 좀 덜할 텐데 자꾸 이렇게 변명 내지는 합리화 내지는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말꼬리에 이런 언쟁들이 좀 생기는 아니, 게 아닐까. 아니 정치인의 말이 분분한 건 사실인데 거기다 해명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아니 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적어도 저는 제가 책임 이런 어떻게 잘못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책임이 저한테 굉장히 커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대선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해서 그분을 세워 가지고 바른 정당을 창당의 1등 공신에 대해서 나오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셔 가지고 우리 국민을 피해를 입혔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자기가 혜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나는 대선 출마하겠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역으로 설명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좀 있으면 인용까지 오잖아요. 이 탄핵의 장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저희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너무 고맙죠. 아니죠. 탄핵의 이거 문을 열은 거는 국민들이죠. 정치권은 한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숟가락 얹었지.
흑수저 금수저. 숟가락을 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밀려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예, 그걸 맞아요. 통과가 예. 안 됐으면 예.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유승민 의원이 이건 저의 원죄입니다 하고 원죄를 받으시고 속죄하는 말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근데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그분도 나름대로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해명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제가 그 위치에 가 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인 네. 분들도 좀 이렇게 겸손하면 좋을 게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박성희 우리 지역의 전 예, 시장님께서 예. 아. 원외 최고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새누리당 원외 그렇죠. 최고위원을 예, 예. 그 시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세종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수정안 내려고 했던 게 결국은 통과 안 됐게 결국은 박근혜 대표가 1등 공신 아니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좀 화나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겸손해야지. 아니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그거 충청권에서 얼마나 난리 났는데요. 그 여론이 반영된 거죠. 그 여론이 반영이 돼서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대표가 그걸 반대했죠. 그리고 나서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는 것 같다가 생색내고 그렇죠. 국민의 대표니까. 내가 이렇게 네. 얹어서 된 거지. 나 없었으면 됐겠냐? 근데 국민을 말 바라본 다음에 그러면은 옳은 거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아, 그 여론의 힘이 더 지금의 안희정도 있는데요, 뭘. 갑자기 안희정 지사가 왜 나와요? 아이고 시장님 저 보시다 그냥 언급되는 분들이 많네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오고 자, 제가 자, 그 네. 공격수니까 한번 공격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저희가 막 주시죠. 계속 네. 너무 그냥 뜬구름만 계속 잡는 것 같아서 그 보니까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네네. 그 며칠 전이에요. 3월 2일 날 그 부친이 15년도에 그 유소 의원 전 의원께서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그 작년 이제 그 형님이 그 판검사인가 그랬죠? 그죠? 아까 교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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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사도 두 분이 이제 예. 공동으로 이제 그 1대1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데 그게 그 공직자면 이제 그 1년에 한 번 연말에 이제 재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개 구의원이지만 작은 돈 하고 있지만 해야죠. 한번 열람 좀 해야 되겠어. 아, 열람 뭐 하는지 아시겠지. 일개 구의원도 아닌 사람은 아니, 뭐 하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요. 아니 제가 이거 뭐 여담입니다. 통계를 내면 자꾸 줄더라고요. 정치인은. 국회의원들은 느는데 지방에도 줄어요. 희한해요. 어디다 쓰시는 거 알고. 해외 나가셔서 선물 투자를 잘못하셨어요. 화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14억 원 정도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의 중간 평가를 했던데 그 언론사에서 그 정도의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의 그 중요 부지에 임대료도 받고 있는 그런 상가고 또 토지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기자가 그 왜 누락을 했냐 이제 했더니 자기는 그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될 때도 그 선관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또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고 물론 인정합니다. 바빠서 일일이 못 챙겼다. 그리고 실무자의 실수다 했지만 그리고 선관위 탓을 돌린다는 건 선관위는 그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에 대한 그 공보에 공고만 하지 그걸 일일이 검증할 시간도 없거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뭐 본인 말은 뭐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그 재산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서 선거 바로 또 5월 달에 신고를 했어요. 4월 그 총선을 마치고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태형 본부장이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따님 2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때 받은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아, 그 예쁜 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20대가 통장에 2억을 네네.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과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정확한 이거는 상속세를 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내실 건 내셔야죠.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제가 그 뭐 생각이 그 듭니다. 뒤에 보니까 예. 이제 16년이죠. 이제 저도 엊그제 신고를 끝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어렵게 얘기하시네요. 네. 2015년에만 누락이 됐다는 거. 2015년에 이제 받았는데 16년도. 네. 아, 그러니까 네. 2015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2016년 신고할 때 네. 총선이 있을 때 안 했다. 예, 네, 그렇죠. 선거 끝난 다음엔 했다. 그 얘기인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 때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도 보니까 문제는 없어요. 이제 상속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등기를 언제 내든
뭐 1년 있다 내도 되고 2년 상속세는 다 정확히 낸 건가요? 예, 그거는 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정리가 다 됐으면은 예,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누락을 했던 안 했던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아니, 당선되면 다 용서가 되나요? 나중에 신고했다니까. 나중에 예. 신고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 잘못된 거고. 우리 권선택 시장님도 그러면 다 용서해야지. 당선됐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지금 논리가 그거에 시민들이 선택했으니까 그 선거 과정이나 국법에서도 용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 얘기 신 불가침.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때 재산을 더 많이 신고를 했어도 네. 그 20대 총선의 대구 을 대구 동구 을 선거판에서 유승민 후보의 당선에 큰 영향이 있었겠냐 이 얘기를 한 그렇죠. 거지. 그렇죠. 우리 보통 네. 법원이 판결을 낼 때 그래요. 어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마지막 선고를 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걸로 해서 이제 봐주는 거죠. 근데 그거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아니, 얘기죠. 화제를 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20대 예. 총선 얘기로 가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유승민은 무조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시절 네, 그 시절에는 그렇죠. 네. 19대 때 그 당시에 공천을 안 줬어요. 기존 네, 그 동구청장이었지만 네, 그 울분을 삼키고 그 충격 때문에 뭐 졸도도 하고 뭐 정면이 마비됐다는데 본인이 진짜 충격이 컸을 거예요. 대부분 공천을 한번 받기 위해서는 거기는 대구 경북 쪽은 새누리 공천이 곧 당선 아닙니까? 그 공식이 있는데 근데 그 공천 자체를 대부분의 예. 사람들이 저도 새누리당 시도 그때 있었는데 새누리당 당내 수도 많이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 이재만 예.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들 무소속 나왔으면은 옥세를 안 갖고 가고 그거는 모르죠. 과연 그 유승민이 무소속으로 와서 새누리당 이재만 후보랑 했을 때 됐을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됐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건 글쎄요. 잘못된 공천이었어요. 예. 자, 이재만 뭐 당시 대구 동구청장 이 얘기는 우리 예. 뭐 그냥 중요한 얘기 아닌 것 예. 같고 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김태형 본부장님도 화두를 한번 주셨는데 이 원내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청와대하고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뭐 그 국방위 가서는 청와대 얼라들 발언부터 해서 그 얼라들이 지금 그 3인방 문고리 3인방 이야기를 네네.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네?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 양반들이 네? 캠프를 구성해가지고 그 캠프에서 몇 달 동안 그냥 뚝딱뚝딱 만든 거 가지고 인수위를 하고 그 인수위에서 만든 게 마치 5년 동안 국가 전략이 되고 5년 뒤에 대통령이 바뀌면 그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보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관료들이다 이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원내대표 원설 연설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허구 없는 아니 그러니까 허구 없는 복지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발언으로 해서 더 많이 이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내대표에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오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뭐 청와대 얼라들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많이 됐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이런 뭐 유명한 그 단어를 쓰게 됐죠. 누구를 찍어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뭐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당시에 뭐 김태호 뭐 이인재 뭐 김무성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요기를 밀어줬었죠. 유승민 후보를 그렇죠. 예. 그랬었던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선거 과정에서는 도와줬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뭐 대놓고 배신이라고 뭐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편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지 이런 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체제가 집단 지도체제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유승민, 그 김을동 의원 이 세 분 이제 같은 적이었고 나머지는 그렇죠. 다 친박 네,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다가 내려왔겠죠 분명히. 그렇겠죠. 예, 예. 뭐 그 밀려 나갈 수밖에 네네. 없죠. 그걸 어떻게 견뎌내? 그 당시 친박계 의원들은 계속 줄기차게 원내대표 사퇴를 지금 얘기한 그 배신자의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패권주의와 줄사우기의 양산이 되는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대로 장정현 기자님 말씀대로 유승민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사태변 대한민국은 네, 네. 민주공화국이고 그렇죠. 뭐 따뜻한 네, 보수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원내대표를 나오고 결국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아까 뭐 네, 옥새 파동도 네. 있었었고 그랬는데 네, 오늘 아침 여의도에 오는 길에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무소속으로 갔다가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안 했고 그렇죠. 그래서 당선이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복당을 이제 본인은 희망을 했지만은 뭐 친박 쪽에서는 복당을 허락을 안 해줬고 근데 유승민 의원만 그 당시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말 그 우리 정 대표님 말씀대로 다 복당을 시키지만 유독 그 유승민 의원만큼은 딱 한 명 보류 시키죠. 아니 한 분 더 예. 계셨던 거라 근데 그분하고 같이 그 누구야? 윤상현. 예, 윤상현이요. 네, 윤상현. 그 사례가 좀 다른 네, 사람. 백정영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누나라고 부르는 국민정서가 그런 거. 요즘 태극기 피식에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게. 아, 그분 대단하세요. 전두환 대통령 그 딸하고도 한번 결혼하셨고, 그렇죠. 롯데 회장님 딸하고도 또 결혼을 또 하셨고 대단한. 병역도 재밌어요. 병역도 육군 소위 하루 만에 제대. 어떻게 그렇게 되나?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이시네. 아니 저는. 그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그 박근혜 정부하고 갈등을 빚을 때 그 뭐 아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맞다고 봐요. 그거 잘못한 거 지적하고 갈등을 빚고 자기의 그런 엄청난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핍박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 정말 잘했다고 그건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그럼 그걸로 당선이 될 때 그분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분을 그 허구적인 그 국민을 속이는 그 정책을 내놓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걸로 해서 표를 받게 하는데 1등 공신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이제 갈등이 빚으니까 그것도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누워서 침뱉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유승민 의원께서 그 공약 내신 게 뭐냐면 복지 부분은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복지 중과세.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딱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28장이 되는 그분의 공약집을 제가 어제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공약집이라기보다는 프린트해서 봤는데 눈물나요, 눈물나, 정말. 어쩌면 이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은가. 하품 나서 눈물나.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 우리, 뭐, 지금 제가 이 상황에 가서 누굴 공격하는 건 좀 그런데 민주당 쪽,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후보 같으신 분들은 뭐 창업,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뭘 하겠냐 그러면 181만 개 공무원들을 부과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허구나 마찬가지는 이야기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들의 공약들을 보면 맥락을 잘 찍어요. 그 유시민 그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큰 기술이 없다. 근데 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의 공약들을 자세히 보면 왜 이런 법이 있는데도 시행이 안 됐을까? 그동안 안 됐던 거에 대한 그 연결 나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잡아서 공약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대표 그건 뭐죠? 좀 소개를 해 주면. 아, 대표적으로 보면 그 공정관리위원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좌파 쪽,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재벌 개혁이나 적폐나 정산을 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공정거래 기능을 정확히 그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동안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거래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송무 업무라고 그러죠? 이게 좀 풀이를 하자면 한마디로 뭐 이렇게 송장을 쓰는 업무. 사실 이런 게 힘들어서 뭐 대소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저도 이제 그 1차 벤더로 있지만서도 이제 대기업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정권리위원회에서 거기만 또 가야 돼요. 그런 소송을 하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도
소송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법으로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딱 잡아줘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장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복지정책에 있어서 의무부양제도 그 폐지 있죠. 기초생활보급 저기 대상자들 그 부분만 풀어줘도 이 저변이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야당 쪽에 계시는 분은 사실 이런 법안들 사실 없으세요. 근데 뭐 저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런 건데 아직 그 국민들이 사실 그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우리 토론 자리에서 지금 그 유승민 의원 쪽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저부터도 잘 공감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공약을 홍보를 빨리 하시든지 그 지지율이 지금 아시잖아요. 너무 지금 낙하고 지금 극단의 지지율을 네.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홍보를 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큰 지지율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는 이게 대패처럼 참 고운 공약들입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집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좀 그럼 좀 몽골찬 공약. 좀 두드러지는 얘기를 몇 개 꺼내볼게요.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 후보가 안 됐죠. 바른정당에서 예, 아직 뭐 남경필 지사하고 예, 예. 같이 이제 네네. 걸어야 되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맞설 수 있는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새누리당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그쪽하고도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공공연히 하세요. 그 바른정당 당론에는 또 배치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소견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연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큰 시각적으로 보자면 과연 그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를 상대로 보수 대연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 솔직히 말해서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는 유승민 후보야말로 가장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를 상대로 대결을 해도 어느 정도 그 비등비등한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후보나 다른 분 나오시면 필승입니다. 요즘에 홍준표 지사도 한참.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이분이 지금 정책적인 노선이 중도 표심을 잡으려고 그러지만은 이게 또 다시 되돌아갑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 대통령하고 있을 때는 그쪽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많이 기울었다가 또 그 외에는 지금 뭐 보좌감세도 난 찬성한다 그런 부분 진보적인 거를 또 무상급식도 찬성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극히 진짜 진일보적인 그런 노선을 견지하셨거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네. 거의 정의당 수준이에요. 그걸 안 지켜서 그렇지. 저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보 공약 보면 네. 정말 다듬어진 공약이에요. 무슨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는 기존 법안을 갖다가 요 부분을 고쳐서 가겠다 이런 공약이 중요한 거는 그 공약이 실천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얘기해드리는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공약이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내놓은 그 김대중 정부를 비판했을 때처럼 그런 굉장히 그게 뭐냐면 너무 IMF 따라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세계 경제에 휩쓸려가는 되겠느냐 이런 거 지적할 정도로 날카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경제 쪽으로도 똑똑하신 분이고 또 복지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어찌 보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도 굉장히 옳은 그런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분이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 아주 자꾸 그게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삼으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내일을 위한 대통령을 뽑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뭐 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냐는. 그래서 이제 안타깝다. 뭐 그렇게 따지면 안희정 뭐 범법자인데 뭐 누가 저 정가 말아 진짜. 흥분하지 마시고 아 제발 끄지 마세요. 지금 이제 칭찬하려고 제가 지금 막 그랬어요. 밑밥을 깔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책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길래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자 우선 이분이 이제 공수처 도입 예? 네네네. 그런 얘기하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외고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특목고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정말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그 난맥상을 좀 문제화되는 건데 이런 거 주장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 전경련을 해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셨고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 또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해야 된다. 아 그러면 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예, 하셨고 예, 예. 그다음에 육아휴직법 3년법을 발의했어요. 지금 1년이잖아요. 네, 그 3년 네, 네. 그걸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선 지급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네, 네, 네. 거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 그 대체휴일제 그 일부가 아니라 대체휴일제를 근로자 전체에다 전 근로자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고요. 또 한일 위안부 지금 그 협상 재협상해야 된다. 그 비정규직 폐기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보양제 네네, 폐지. 그 폐지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해야 네. 된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이건 진보 진영에서도 획기적일 만큼 정말 그 바른 뉴스의 광장이 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아동수당은 지금 신설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청년수당은 또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좋은데 실제로 본인이 행보하는 것과 립밥 이후에 이제 본인의 네,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정당의 다른 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그룹과 같이 이게 동의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른정당이 누구 한 명으로 해서 흘러가는 당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각자의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긴 그러면 한데. 이해리사 그 분이 중국 당했다는 공정한 그 정치 패러다임 위에서 결정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보다 잘나신 분이니까 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제가 연결해서 이거 그 아까 뭐 대체휴일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좋아요, 공약은. 대체휴일제가 소위 대기업이나 공무원분들은 딱딱 적용이 되는데 일반 대다수 많은 그 노동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거를 모든 노동자들한테 다 적용을 시킨다? 그럼 우리나라가 올스톱 돼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영세 예.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그렇죠.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 부분, 그런 거? 예, 예. 아니면은 이런 것도 하셨어요. 칼퇴근법 해가지고. 퇴근 후 11시간에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칼퇴근법도 제정을 하셨는데 아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법적으로 규제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거든요. 그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정규직 예를 들면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직종 이런 부분들 전문직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법들을 다 한꺼번에 간다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이 경제 쪽에서 이제 그 야당하고 좀 많이 틀리고 이런 것처럼 많은 어떤 좌파적 시각을 볼 수 있을까 복지 정책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청산은 중소기업이든 재벌이든 간에 그 법적 자체에 대한 공정성을 하겠다. 재벌을 어떻게 뜯어 고치고 요즘 그런 단어 많죠. 척폐하고 청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폐. 네, 척폐 청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폐. 예. 자유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그동안 네. 제대로 공평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켜서 공평하게 만들겠다. 즉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가 그 쓸 때 이걸 대폐질 하잖아요. 그 굴곡면을 이분은 알고 계신다고 봐요. 저도 이제 협력업체를 하지만 그 굴곡면의 부분들을 대폐질 하는 정말 그 옹골찬 공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약적인 부분에서 그 말이 지금 포장돼서 좀 이렇게 그 제대로 하시는데 우리 지금 그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적폐청산이에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변화를 주려면은 천천히 한다는 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정권이 맡겼을 때 사보로 그냥 확 뒤집듯이 그렇게 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친일파 이런 부분 계속 우리나라 정권을 유지하고 지금도 보수 그 미국 성조기 들고 있고 이스라엘 기도 예, 나왔어요. 이스라엘 외국에서 보면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국력을 이끌었다 산업화 세력 중에 한 부분에서는 그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확실히 적폐청산을 아니면 뭐 사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도 말씀드리면 이분이 정책적인 부분은 분명히 진보적인 노선을 견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다만은 안보관 자체는 누구보다도 수구세요. 어떤 새누리당보다도 더 특히 사드 배치에 그 제일 찬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니, 안보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사드 얘기가 나와서 그래, 잠깐만요. 사드 네. 우리 얘기하고 네. 안보 얘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선 핵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유승민 그럴까요? 대표 유승민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반대합니다. 핵을 같이 서로 갖고 있으면 서로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서로 같이 저쪽이 무장하면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그 후쿠시마 핵사고 원전 사고 네네. 이후로 우리 원전도 줄이자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전력을 생산하는 그 자체도 줄이자는 건데 무기화하는 것까지도 계속 가야 된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저도 그 장재현 기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평화라는 거죠. 그 자꾸 그 핵을 서로 가지려고 하면은 진짜 뭐 사람이라는 게 너 죽고 나 죽다 하면은 물불 안 가려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의리의 주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의리의 돌쇠. 아 저도 물불 안 가리는 돌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없더라도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핵을 보유함으로써 서로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역설적이네요. 아니, 비핵화인데 왜 역설적일 수 있어요. 저쪽에 핵이 있으니까 대응하기에 네, 핵이 네. 필요하다. 아니, 그냥 이해는 가요. 그런데 네. 핵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NPT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그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UN에 가입된, NPT 가입된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이 중단이 돼요. 그거는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미국이 이, 국제법 잠깐만요. 지키고 중국이 국제법 지키니까 잠시만요. 지금?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저쪽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방어적 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다소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핵 보유국과 미 보유국과의 외교에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은 갑과 을과 싸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특히 현실 정치라는 거는 사람들의 감정 대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회 이후에 벌어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드에게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 사드 뭐 배치가 찬성이니 반대니 여러 얘기 나오지만은 처음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났을 때 뭐 정부에서는 그 한민국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총리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것도 많지만 뭐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WTO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거 없을 거고 정부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안보라는 게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에 파생되는 것들이 국가의 존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자주국방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키려면 배치로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한국이 만만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필리핀에 사드 넣고 네. 대만에 사드 넣으면 일 더 커집니다. 놓고 싶어요 미국은. 근데 한국이 사드 놓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니들 이꼴하지 봐라 이 얘기거든요. 중국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는 것 같지만 북한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걔들 경제 제재하는 것 같지만 연명하게 시켜줘요. 중국의 이따위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거는 중국이 무서우신가요? 정치적인 정치적인 부분이고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우리랑 대외 의존도 훨씬 더 정치나 왜 그런 똑같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오직하면 국민들 있고. 사이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냐면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논점이 좀 잘못된 게 네. 어떤 걸 지적하냐면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가 득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따져야 자, 된다는 얘기인데 사드는 원자 같은 거예요. 본부장이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자. 네. 그런데 우리가 사드를 통해서 얻는 거라는 거는 뭐 북핵을 그 뭐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방어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은 이미 나오고 있고 다만 미국의 눈치인 거죠. 그것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잃는 건 너무 크다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특히 뭐 중국의 보복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가 오는데 대책은 없고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 오고 근데 얻은 거는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또 거기에 동의했더라고요. 네네. 뭐 핵 공격이 징후가 하면 선제 타격.
그러면 다 죽자는 얘기밖에 아니죠. 그 심지어는 그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핵무기 공격이면 거기다가 선제 타격을 해서 핵을 터뜨려 버리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 제가 결국 우리가 여쭤볼게요. 다 죽자는 얘기예요. 기자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장사장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어차피 없어요. 다연장 로켓에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장사장포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제 공격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 아니요. 그럼 다 죽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면 어차피 전면전하면 다 죽어요. 장사장포 발사하면 750만에서 500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 말로 해서 얘기를 듣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어떤 정권이 북한하고서 비핵화를 했던 정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방법이 그래요.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 잠깐만요. 괜찮은 의원님한테 왜 또 사드를 얹었어? 푸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는 강대강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 쪽은 우리도 같이 무장해서 같이 씹어 너 죽고 나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할 거예요. 욕도만 나오네요. 괜찮아요. 네. 아니 의리의 돌쇠가 된 기분이 갑자기 좀 왔다. 강대강으로 나오지만 여기는 어쨌든 우리 그 대한민국 경제적 여유도 있고 좀 풀고 천천히 가자.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그 요는 그거예요. 사드를 배치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사드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찬성을 합니다. 우리도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롯데가 지금 그 중국에서 엄청 피해를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런 무역이나 앞으로 계속 한다는데 지금 관광도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 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다른 방법 푸는 게 더 낫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 예. 자, 강대강 얘기했잖아요. 무장하면. 자, 우리 저하고 지금 우리 김창완 님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내가 1대1로 싸웠으면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대기를 들죠. 그럼 저쪽도 막대기를 들어. 저는 칼을 들어요. 네. 그럼 칼을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총을 들어요. 수류탄을 들어요. 그리고 수류탄을 터치면 둘 다 죽은데 저 사람도 수류탄을 들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하나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만 터져도 죽고 저 사람만 터져도 죽고 같이 터져도 죽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무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이걸 놓는 예, 방법을 뭘 할 거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예. 서로 놓는 방법으로 가자는 다 해봤잖아요. 그동안에 다 해봤잖아요. 제대로 못했어요. 하다 말았죠. 정권이 바뀌었죠. 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양쪽 입장을 대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잘못했어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그 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로 네. 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 겁니다. 자, 근데 북한의 핵을 포기할 거라 생각하세요? 자, 차기 대통령이시면 포기할 수 있으세요?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출마할게요. 뽑아야겠다. 네. 둘 다 차기 출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 미국은 사드를 안 내놓고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방송 폐지해야긴 한데요. 아무도 안 듣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네, 우리가 네. 다 같이 죽지 않기 때문이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자, 유승민 의원으로 다시 돌아와갖고. 자, 이 유승민 의원이 이 사드, 첨예한 이 사드와 핵 무장, 우리도 핵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안보 쪽에서는 철저한 보수 내지는 아까 뭐 장장 기자님이나 우리 김창관 의원께서는 수구라고 표현까지 하시면서 그랬는데, 제가 좀 중간자적인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진짜 우리 다 알고, 그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뭐 그, 다 알겠어요. 근데 두 가지는 불만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은 정부에서 사드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과정이 너무 토론이라든지 어떤 득실을 따져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없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MD 체계의 일환이겠죠. 그리고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엑스밴드 레이더의 그 중국과 러시아를 탐지하는 그게 아마 핵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저렇게 예, 사드는요 지금 미사일이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텍사스 기지에 48기의 그 우리가 6개씩 8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48개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고 괌에 시험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레이더 기지만 있습니다. 미사일이 없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작년에 100개인가를 생산했다가 90몇 개가 불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미사일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당장 부대를 갖다 놔도 미국 본토에서 빼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설치할 미사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ICBM을 방어하는 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용인데 북한이 우리를 ICBM으로 공격할 이유도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드는 분명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A 일환 중에 하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국방부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안보는 미국하고 많은 공조를 하고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아 우리가 미국의 안보에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설득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사드가 뭐 수도권을 방어를 하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답답함이 저는 있거든요. 사드가 100% 다 못 막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미일 동맹 체제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 군 체계 자체가 한미일 연합 작전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해군력과 공군력은 거의 미국이 의존하다시피 해요. 거의 국군 정도만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작전권도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사드를 아 우리 싫어요. 받기 싫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 안 하고 싶었는데 한 거라고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부여한 과제는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과제 부여를 해준 거예요. 잠시만요. 예, 마무리 짓게요. 네. 제 결론은, 제가 진행자니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지금 김태형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라도 설명을 좀 했으면은, 그러면 또 다른 토론이 되고, 국론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건데, 오로지 하나였어요.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방어미사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말고는 없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그래서, 공감대가 지금 전혀 그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 그 차기 정부로 넘겨도 되고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 비상시국에 그걸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뭐 나쁜 그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차기 정부로 넘어난 소니까 중국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죠. 그리고 또 일본 할 때는 왜 가만히 있고 우리 요즘 할 때는 언론 아유 만만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언론 보면은 그래요. 그 뭐 사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에게 무역보복하니까 중국과 우리와의 대결 뭐 이런 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요. 근데 중국의 그 보복에 기분 나쁘다고 또 지금 싸우자고 가면 결국은 다 죽자는 얘기잖아요. 굴욕적 외교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거는 아니 굴욕적 외교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자는 네. 거죠. 네. 이제 근본 원인은 사드가 안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안 그렇죠. 들어올 방법이 예, 안 없잖아요. 들어오죠. 아니죠. 우리 네. 정부에서 필요가 없다. 아직은. 그리고 아까 말씀해 MB 소파협정에서 자 이런 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원래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어떤 새로운 조약을 하거나 무기가 오거나 이럴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부대를 만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편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롯데하고 국방부하고 그 교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했죠. 돈을 네. 안 쓰기 위해서 네. 만약에 국회 비준에 붙이고 대통령이 아 사드 배치 정말 우리도 필요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국회가 저렇게 동의를 안 해주네요 미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필을 미국한테 해서 시간도 벌 수 있고 그 말 참 잘 들어주겠다 미국이 그런 게 바로 외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지도 하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적인 공감대요. 최소한 전 국민 투표는 못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찬반은 물어서. 그 국민을 어차피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니까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체제적 자태고 그 북한하고 우리는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기존에 패트리어트도 있고 또 조기경보기 많이 날려다닙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 아니, 어느 정도 첩보활동을 할 수 있어요. 조기경보기 다 개까지 예.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10대 70%는 미군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진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지형에 이렇게 사드가 않아요. 자체 문제가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시고 바른정당이 집권하시게 되면요. 이거 밀어붙이지 마시고 좀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면서 네. 네 그렇게 이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얘기 네네. 그만하고 그 저 이제 웃긴다고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공약 같은 걸 얘기를 하셔서 하나 우리 한번 토론해 보죠. 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좀 약간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있는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슨 연구하거나 뭐 자기 실현을 위해서 거기 모인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고시촌에 모여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마치 거기가 우리 옛날에 연구진이 다 모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를 싹 밀고 뭐 그런 걸로 하면
거기 있는 고시생들이 또 어딘가에 가서 그렇게 할 텐데 이건 너무 그 비현실적인 왜곡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공시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건 우리나라 젊음의 어떤 그런 창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어떤 부분이다 해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다 밀고 아니, 뭐 실리콘밸리 말 많은 분들이 아니라. 얘기를 하시면 아니, 죄송한데 안 되죠, 그런 그러면. 분이 그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 주장했던 청년 수당은 자기는 못 주겠다 그 안 맞잖아요. 아, 좀 주면 어때? 그러니까 좀 주시면 어때요? 아동 나도 주시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겠네. 아 우리 김창은 의원님은 이재명 네. 시장님을 지지하시나 보군요. 청년 수당 주면 청년에 해당돼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못 받을 것 같은데. 재벌, 법조인, 의사, 교수, 정치인.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건달, 택배 아저씨, 미용사 등 95%의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그래, 오늘 이야기 정말 화끈했던 것 같은데, 막, 언성도 높고, 이게, 저희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실은, 욕도 하시던데? 뭐 김창은 의원님, 예. 아, 제가요? 그 부분 편집에 반복 5번 재생. 실은, 우리가 다뤘던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 정치인들 위주로 이제 다뤘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닥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네. 청취수가 별로 안 나오다가, 지난번에 다뤘던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청취수가 폭발을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허경영 총재에 거의 맞먹을 정도의 폭발성이 있었거든요. 우리 PD님이 인기 영합주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 명의 맞아갑니다. 세 명의 무명 패널과 한 명의 무명 PD라서 우리 무명족들이라서 주제대도 좀 대선급으로.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유승민 의원의 편을 한번 다뤄봤는데 청취수도 좀 많이 기대를 해보고 어떠셨어요 오늘 그 다뤄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네.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없잖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과거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이제 그 원죄죠. 원죄는 또 속죄하셔야 되고. 근데 확장성이 많이 좋고 또 공약도 좀 면밀하게 보면 정말 옹골창을 공약들이 많은데 좀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집중을 못 받듯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우리 바른정당이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오늘 그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 솔직히 저는 실물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우리 지역분은 아니지만은 그 TV에서 봤지만은 그 소신 발언 이어가고 할 때는 참 그 멋진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군요. 공격과 지금 수비를 떠나서 자기 소신도 있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못 보셨어요? 네, 그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저는 좀 봤는데 기자님은 좀 많이 보시죠. 네, 잘생기셨어요. 네. 멋있으시고 또 되게 인자하신 것도 맞고 또 그 따님이 그 예뻐가지고 뭐 인기 그렇잖아요. 그게 뭐 누구 닮았겠습니까? 다 부모님 닮았겠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얘기해. 아니 뭐 사람들 관심 있는데 어떻게 뭐 그거 할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외모가 좀 그렇게 인자하고 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마무리하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태형 본부장님이 과거 얘기 이제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과거에 뭐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이제 다시 거듭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저 그렇게 이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아니죠. 상당히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좋은 그 공약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정말 실천력 있게 또 어느 곳에서 뭐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또 뭐 정치인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정말 실현해 주시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기대되는 그런 정치인이고 또 사실 아직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나날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각자의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순서는 우리
그 김창은 의원이 먼저 해주시고 장재환 기자님이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방어수였던 김태형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승민에게 노무현이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대상인 노무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박근혜와 예. 비교 대상인 노무현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장재환 기자님 네 좀 닮고 싶은 정치인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아무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이렇게 닮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본부장님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야 될 산, 큰 산.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승민에게 김무성이란 예, 공천의 은인 20대 그때요 빼지. 네. 저는 그 형의 그 아우. 그 질문을 모 방송국에서 물어봤어요. 유승민의 김무성이냐 어떤 관계냐 했더만 그 유승민 의원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묘한 관계. 묘하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승민에게 박근혜란 동지이자 지금 적이 된 그런. 그 묘한 관계. 가묘하네. 네, 장재환 기자님. 헌신짝. 토다구패. 미치겠다. 아, 네. 김태형 본부장님. 또 넘어야 될 산. 큰산. 산 넘어 산이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장재환 기자님 먼저 해주실래요? 예. 이제는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 주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소신 있게 자신만의 정치를 하셔서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형 본부장님이요. 뭐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고요. 그 길을 제가 묵묵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 김창한 의원님. 이제 우리 지역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분의 노선이 참 중도와 중도 쪽에서는 개혁 보수 그런 기치로 이제 신당도 창당하고 나오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진보와 보수의 중간 지대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의 그 편안한 삶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특히 외국 출장도 미루고 방송에 참여하신 김태형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19대 대선 일정도 정해지겠죠. 박영수 특검 연장 불발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을 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보다는 기득권이라는 커다란 체인 안에 박근혜라는 고리 하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의 정치권, 얼핏 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사자와 탄핵 주도 세력이 선과 악처럼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탄핵 정국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앞으로 계속 피곤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말이죠. 더 똑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니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